이동현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월호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했고 네. 관련해서 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입장 발표했습니다. 오늘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듭되고 있고 특히 이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큰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또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야당과 검찰을 돌려서 조금 비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직접적으로 비판. 직접적 비판입니까? 네,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예, 검찰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죠. 검찰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 검찰 수사에 좀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은 이제 본인도 알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이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비판해. 요거는 돌려서 네, 돌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뭐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교육의 불공정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요구는 뭐 더 나아가서 이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달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 뒤에 기회의 공정이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야당은 당연히 반발했겠네요. 네, 뭐 당연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경우에 뭐 문재인 정권 몰락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든지 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라든지 이런 좀 거친 언어로 경고를 해왔는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 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특검 등은 다른 야당과 논의해서 추진하겠다라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일전에 이 조국 장관을 임명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 예. 이런 뜻을 내비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의원직 사퇴 카드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지만 예. 뭐 이 중대 결심이 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직 나오진 않았죠. 네. 그게 뭔지 오늘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바른미래당도 반발하고 있고 당연히. 네. 그렇죠. 검찰 쪽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오늘 법무부 장관 임명식에 윤석열 총장이 안 왔습니다. 참석하지 않았다. 네. 참석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불만 표시입니까? 뭐 글쎄요. 그거를 뭐 불만 표시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 사실 이 그 검찰 쪽에서 이 공식 반응을 좀 내놓기는 좀 민망한 애매한 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당연히 뭐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뭐 이 그 다만 이제 그 검찰 그 보고 사무 규칙을 보면 이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 혹은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의 경우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야권에서는 이 상황이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국 장관은 앞서서 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뭐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예. 밝힌 바도 있고 예. 또 이 검찰도 이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 없이 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뭐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어젠가요? 네. 검찰 그 부부장 검사 중 한 명이 내부 통신망에 수사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도 올렸다고. 뭐 이문정 검사, 서지영 검사 등이 좀 이번 수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예. 목소리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낸 가운데 이 진모 이 부부장 검사가 이 검찰 내부 통신만 이프로스라고 하죠. 예. 여기에 이제 글을 올려서 이번 수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또 감독을 받는 검찰이 이 민주국가의 선거에 의한 통제 원칙의 본분을 잇고 이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또 가족을 넘어서 사건의 참고인들, 이 참고인들의 주변인들을 뒤지는 듯한 인상을 언론에 흘리면서 뭐 재판에서 그 유리하게 우리에게 진술하지 않으면 뭐 너의 비리를 더 수사할 것이라는 압박을 또 주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고 장관 후보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도 임명하면
만일 고소고발이 있다면 네. 또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안 틀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한국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 제1저자로 기재된 논문을 거론을 하면서 예. 이 학생이 현재 고위공직에 계시는 어떤 분의 아드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당? 그건 모르겠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어떤 예.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 역시 이 표창장을 추적하듯이 수사할 수 있느냐. 이 진모 부부장 검사가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어쨌든 조국 장관 임명, 했기 때문에 네. 여야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 특검 요구 청원 20만 돌파, 윤석열 40만 돌파, 이게 뭔 말입니까? 네,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이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있었는데. 아. 이 올라온 지 한 12일 정도 됐는데 2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청원인은 이 청원글에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 논란이 뭐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야당이 강조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현 정권 하에 있는 검찰보다 이 특검을 설치해서 모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걸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청원인이 밝힌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이라고 하면은 일단 사학비리 관련 의혹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친이 운영했던 그 홍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2011년부터 2014년 이 서울교육청에게 냈어야 할 이 법정 부담금 24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이 홍신학원의 법정 부담금 미납이 뭐 마치 불법 행위인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립학교 대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뭐 예.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녀 관련 의혹인데요. 이 뉴스타파가 2011년과 2012년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이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통과를 한 뒤에 이 현대 실용음악과에 입학하면서 부정 입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 무죄를 지난해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그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소송에서 이 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은 것뿐이다. 뭐 이렇게 반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된다. 이 청원도 40만 명이 넘는다 이거잖아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처벌해 주십시오. 처벌해달라. 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이제 실검 경쟁도 벌어졌는데 네.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 검찰 사모펀드쇼, 검찰 단체사표 환영 네네. 이런 문구를 실시간에 올리니까 문재인 탄핵이라는 또 반대측에서 네네. 그런 문구도 실시간에 올리고. 뭐 그렇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이 며칠 전부터 다음에 이 계속해서 실검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탄핵 관련해서는 홍준표 이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뭐 페이스북에 뭐 제야의 힘을 합쳐서 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탄핵이라는 검색어가 이제 올라가지고 한 3시쯤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 이거를 보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지금까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반대를 했던 예. 분들이 뭐 조국 사퇴하세요 뭐 이렇게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했던데 비해서 뭐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나왔다라면서 뭐 기존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치 과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조국 또 조국 안에 되는 분 사람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최성애 동양대학 총장 네. 허위 학력이 밝혀졌어요. 네. 이 표창장이 논란이 되면서 이 표창장에 기재된 이 교육학 박사라는 최성애 총장의 직함이 함께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이 최성애 총장이 알고 보면 뭐 교육학 박사가 아니라 뭐 명예 박사였다. 예.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성애 총장이 직접 오늘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총장의 답은 명예 교육학 박사가 맞다라는 거였는데 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 워싱턴 침례대학교에 이 3학년으로 편입해서 학사학위 그리고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또 단국대에서 교육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박사학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명예박사는 박사가 아니니까요. 예, 네. 그런데 계속 표창장이나 상장에는 교육학 박사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 최성애 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길다. 뭐가요? 명예박사라고 하면 이제 너무 길다. 네. 문자 수가? 동양대학교 총장, 뭐 교육학 명예박사, 뭐 최성애 이렇게 쓰면은 너무 길기 때문에 명예를 빼자. 네, 그냥 박사만 넣자라고 해서 뺐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왜 굳이 그러면 그 프로필까지 예. 박사라고만 썼을까?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변명이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그래요.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네. 2심 판결이 확정됐네요? 네,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이 법정 구속이 됐었잖아요. 예. 2심 판결이 확정이 됨으로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계속 복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뭐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서 이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예.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뭐 이와 함께 5차례에 걸쳐 이 김 씨를 강제 추행하고 또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이 피해자의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뭐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뭐 피고인과 동행해서 와인바에 간 점, 예. 뭐 지인과의 대화에서 뭐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예. 그런 대화를 한 점 등에 비춰서 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연해 진술했다거나 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오늘 이를 확정을 했습니다. 예, 성인지 감수성이 뭔 말인지도 알겠고 네. 피해자 다움을 내세우지 말았는 얘기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네. 다만 어쨌든 이 사건은 증거가 양쪽이 다 없었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하면 피의자도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뭐 성추행이나 폭행 당한 후에 와인바를 갔다든가 네네. 또 사건이 있은 후에 안희정 지사를 참 좋아한다든가 이런 발언을 봤었을 때는 좀 이상하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난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2심에서 유죄가 뒤집어졌고 최종됐고 3년 6개월이라는 네. 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판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람을 인신 구속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우리 형사 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유죄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과연 이번 재판이 그렇게 되느냐, 그 부분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앞으로 좀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성폭력 관련해서는 대체로 이제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좀 예. 상당히 많기는 하고, 예. 뭐, 피해자가 어떤 뭐 특정한 양태로만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예. 이 다만 이 성인지 감수성이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정의된 단어가 좀 아니다 보니까, 예. 이게 개별 판사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법률을 바꿔서, 좀 국회에서, 네. 바꿔서 이 법전에 집어넣으면 좋겠다. 네. 지금 정상 기자 말처럼 이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판 이상해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도 이 결국은 이제 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장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네. 문제는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했다고요? 네. 이게 그냥 음주운전 해프닝 정도로 물론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지만 뭐 그 정도로 끝나는가 싶더니 이게 점점 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고급 수입차에 타고 있던 이 장용준 씨 그리고 이제 동승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이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만취 상태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적발이 됐는데 예. 근데 이후에 경찰에 갔는데 한 30분 정도 뒤늦게 나타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운전을 했다. 네. 예. 그 사람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더 황당한 거는 경찰이 이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말을 듣고 장현준 씨 일행을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세 사람 모두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 A 씨만 이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를 한 거죠. 경찰은 이 장용준 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이 용의자가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뭐 나중에 조사하는 원칙에 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이 사고를 내놓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 운전자를 바꿔치며 좀 공무집행방해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돌려보낸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신원이 안 밝혀졌죠. 그 A라는 사람은. 네, A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이 이거 수사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 그렇죠. 이 신원 조회만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 30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 장용준 씨가 이제 20대, 예. 네, 갓 이제 성인이 된 나이였는데 예. 이 30대라고 하면 아마 뭐 그 소속사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건 뭐 그냥 경찰이 누군지 아마 언론에 흘려주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누군지 밝혀야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뭐 조금 더 수사를 한다니까. 좀 기다려보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처음에 추석 이후에 부른다 해서 또 논란이 된 것 같아요. 봐주기 수사 아니냐. 네네.
어쨌든 장제원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뭐 사실 이게 뭐 장영준 씨가 이제 성인이니까 예. 뭐 성인인 자녀가 뭐 음주 범죄를 저지른 게 뭐 부친이 책임져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장제원 의원의 사퇴 요구에는 지난 6일 이 조국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 조국 장관에게 태했던 이 조국 장관에게 대했던 이 장제원 의원의 태도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좀 집요할 정도로 이 가족 문제를 물고 늘어졌었는데, 뭐 조국 후보자의 딸의 뭐 자기소개서가 거짓말이다, 뭐 아버지는 뭐 위선이다, 뭐 어머니는 뭐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다, 뭐 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안희정 전 지사 재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네.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일 300만 원 확정되면 지사직 사실 됩니다. 네. 예, 예. 이 재판도 좀 설명해 주시죠. 벌금 300만 원. 1심에서 모든 게 다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300만 원이라는 게. 이 무죄가 났던 부분이 총 4가지였는데 네. 일단 뭐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좀 그걸 이제 과장했다라는 의혹이 하나가 있었고 이제 비슷한 의혹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 이제 무죄로 같이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예. 이 핵심은 이 친형 강제 입원 그러니까 직권남용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이제 토론회에서 했던 부분 이렇게 예. 두 가지였는데 이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 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 부분도 1심과 같이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뭐 강제 입원을 시킨 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난 건데 다만 이제 당시 이제 토론회에서 이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이 김영한 그 바른미래당 당시 후보가 뭐 강제 친형을 이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를 물어보자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예.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이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면서 이거는 유죄를 선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은 직권남용을 더 크게 보고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나머지에 네. 대해서는 벌금 허위사실 유포 3개 200만 원씩 600만 원 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법원의 2심 법원에서 1심 법원은 다 무죄였었고 2심 법원에서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거. 직권남용 아니다. 친형 네. 뭐 강제 입원시키려고 뭐 그 직권남용이 아닌데 방송에서 토론 방송에서 상대 후보가 물었을 때 네. 한 적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검찰이 고향한 200만 원보다 100만 원 더 비싼 300만 원 선고했다 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1심에서는 그 대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토론회라는 짧은 토론 시간에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취지를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게 무죄라고 판결을 했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는 뭐 전혀 다르게 판단을 한 거죠. 예. 관련해서 20대 이번 총선이죠. 이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총 당선자 중에서 네. 16명입니다. 네. 100만 원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뭐 100만 원 안쪽으로. 네. 네. 다 선고 유예되거나 무죄되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판결되는데. 300만 원이면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인. 네, 왜 그렇죠. 그러냐면 선거하다가 토론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 업적에 대해서 부풀리기도 하고 네. 네? 또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례적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1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은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예. 대법원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 뭐 2심에서 그 1심과 전혀 다른 뭐 증거가 추가된 거나 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뭐 그 1심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2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1심과 다르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건데 이게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라고 본인이 말한 거는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좀 판결을 내린 것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예. 뭐 대법원에서는 뭐 바로 그 좀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보통은 2심이 뒤집혀지기 힘들잖아요. 대법원 가서.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법률 전문가들은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이 있다. 이번 판결에. 네. 그렇게 예. 전망도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심에 가서 3심에 가서는 뒤집어질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 네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희정 재판이나 또 이재명 재판이나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인데 조국 이슈가 워낙 커가지고 다 덮인 감이 없지 않아 있네. 네. 아마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어때요? 기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한 이슈가 이렇게 오래 끌고 하면은 조금 피로감 느끼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을 네. 느끼죠. 뭐 이거를 다 기자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쏟아질 경우에는 팔로업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조차가 네, 네. 이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좀 이렇게 언론들이 각 그 의혹들의 쟁점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단건마다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좀 오히려 이제 그 독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 기자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